테슬라는 지난 16일 현지 시간 미디어 행사를 열고 차세대 로드스터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. 현재 예약만 받고 있는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다양한 컬러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.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다. 왜냐하면 공식 발표가 아닌 그래픽 디자이너 미구엘 캐스트로 미겔 캐스트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. 사이트에 방문하면 테슬라의 공식 사이트처럼 그럴듯한 화면이 눈을 사로잡는다. 신차 쇼룸 사이트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했다. 반응형 프로그램 인터랙티브 컨피규레이터를 이용해 컬러를 선택하면 테슬라 로드스터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다. 솔리드 블랙, 브릴리언트 옐로, 엘렉트릭 블루 등 총 12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. 물론 테슬라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.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로드스터 컬러를 미리 볼 수 있는 소식을 흥미롭게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. 다른 모델처럼 신형 로드스터도 예약 판매 형태로 고객을 만난다. 우선은 파운더스 시리즈를 1000대 한정으로 만들 계획이다. 이 차를 구매하려면 얄짤 없이 25만 달러 약 7,450만 원을 모두 입금해야 한다. 소비자는 부담이지만 테슬라 입장에선 2,8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을 단숨에 끌어올 수 있는 기회다. 기본형은 5만 달러 약 5,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 15만 달러는 차를 인도받을 때 낸다.